Times. 네, 아이바니즈의 최신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좋은 기타 브랜드는 아이바네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바네즈 진짜 RG 시리즈는 이제는 정말 클래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타들이 아주 낮은 가격부터 아주 높은 가격까지 켜켜이 쌓여가지고 네네네. 검증에 검증을 거듭했잖아요. 은총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악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이바네즈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문자용 한 4,50만원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완전 프로페셔널이 쓸 수 있는 5,600만원 그 정도까지 진짜 기타가 촘촘하게 들어있어가지고 기타뿐만이 아니고 베이스도 그렇고 그렇죠. 기타도 단순히 이런 RG의 슈퍼스트랩 계열뿐만이 아니고 그 세미할로우나 이런 것들도 그렇네. 전 장르의 전 포지션에 진짜 다닥다닥 다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밑에 라인들이 너무 좋아서 위에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받을 정도의 지금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아이바네즈 일렉 기타를 대표하는 라인업을 딱 하나만 뽑으라면 RG를 뽑을 수가 있겠죠. 이게 저희도 이 차트를 여기다가 늘 항상 넣잖아요. 노래방 책처럼 이게 네. 계속 두꺼워지고 있는데 켜자마자 나오는 거는 RG입니다. 그렇죠. RG J 커스텀 그다음에 그냥 RG. 네. 그리고 GRG.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얘네들이 가장 대표 기타고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RG가 나오고 그다음이 아재입니다. RG 아재. RG 아재로 뭐 거의 설명이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뭐 SA 모델이나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Q 모델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그 순서를 잇고 있고 그래서 RG 아재가 가장 뭐 아이바네즈 심장과도 같은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5440C는 지금까지 했던 적이 없는 넘버링입니다. 저희가 RG에서 이제 가장 플래그십 모델로 하이엔드를 제일 많이 했던 게 8570이죠. 그죠. 8570, 8420 이런 넘버링들 많이 했고 뭐 8820도 했었고 근데 이 5000대는 이 5440 말고 다른 모델들이 좀 있기는 한데 완벽하게 넘버링이 일치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최신작이라고 해요. 예전에 썼던 5000대만 살펴보면은 5000대들은 대부분 다 200만원대입니다. 200만원대 한 중반부터 200만원 후반까지 가격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RG5120 모델이 있었는데 도입이 시급합니다. 다중인격 기타 1+1 이거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가 있었던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 험험 험험 네 요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기타였는데 999가 나왔고요. 5170 이건 은총씨랑 같이 했는데 이거 실버건 실버 플랫이라는 색상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실버건 은총씨 이거 제 기타 아닙니까? 기술과 향수의 만남 이것도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이었어요. 계속 다 피시맨 계열이 많았네요. 이쪽 그 5000대는 이것도 99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RGR5221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베어너클 픽업이었네요. 네. 베어너클 브루트포스가 두 개 장착된 험한 모델이었고 선생님은 레인보우 6, 교영씨는 2020 트렌드 아이바네즈 저는 화려한 외관 정갈한 사운드 98.5,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마조의 퓨전 엣지가 장착된 RG5320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건 원준씨랑 했어요. 생각은 조금씩 다 나. 예, 네, 선생님은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크레이지 원준 씨는 대리석에서 나오는 단단한 사운드. 저는 영혼을 울리는 발라드 게인톤. 8.5, 9.9 이렇게 나왔고요. 디마조 퓨전의 점버거 두 개였습니다. 험험. 네, 험험이었고요. 그리고 5170B 모델이 있었네요. 5170B. 이게 피시맨의 플루언스 모던 험버커랑 세라믹 미들이 장착되어 있는 험싱어 모델이었고요. 선생님은 까만 기타는 까만 앰프에 마셀라 쓰라는 얘기였죠. 네. 은총 씨는 알지야 힘을 내 9, 8.5, 9 이렇게 나왔습니다. 험싱엄. 그리고 마토 씨랑 했었던 거 5320C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는 에어노튼이랑 톤존이 장착되어 있는 노벨존 말고 노존입니다. 노존. 노존 험험 세트였는데 이 기타 78.67 나왔고요. 선생님은 냉온탕 완비 사우나. 마토 씨는 무게만큼 묵직합니다. 저는 코일탭의 C다. 5320C가 코일탭의 C다. 네. 코일탭이 워낙에 좋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험, 것 같고요. 있고요, 이것도. 네. 근데 오늘 이 5440은 최초로 험싱싱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5000 계열이 전부 다 험험 아니면 험싱험이었는데 험싱싱 계열이고요. 픽업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EMG SA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에는 EMG 81 픽업이고요. 81 SA 조합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일 많았던 게 피시맨의
플로런스 모던, 플로런스 모던에다가 베어 너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디마지오의 뭐 노존 뭐 이런 세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하는 험싱싱 조합의 EMGSA81 조합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84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이게 지금 색상이 정말 새하얀 요 그 피니쉬가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디포레스트 그린 메탈릭이라고 그 요런 오, 약간 멋있네요. 푸른 계열을 이렇게 위에다가 더 씌워 놓은 거가 있는데 그것도 픽업 커버는 흰색입니다. 네. 이거는 픽업 커버랑 이 바디 다. 색상까지 다 하얀색이고요. 펄 화이트입니다. 펄 화이트. 오늘은 펄 화이트 색상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87kg, 두께 45mm, 12프레트 뜰레 76mm입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우와. 슈퍼 위자드 HP5 메이플 렌즈 내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토 머신 헤드 너트는 락킹 너트에 다다리오 EXL 120 스트링 009 게이지로 올라가 있고요. 43mm 너트, 바운드 마카사르 에보니 지판이 오. 올라가 있습니다. 머더 펄 다디 인레이 들어가 있고요. 지팡률 반지름은 네, RG 특유의 430mm 지팡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에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넥과 미들에 EMG SA 험버커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 SA 싱글이죠. 브릿지에 EMG 81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로프라 엣지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컨트롤 살펴보면은 브릿지 쪽에 1단은 브릿지 험버커, 2단 놓게 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순서대로죠. 이너 사이드 미들, 그 다음에 미들은 미들, 4단은 미들과 넥, 넥은 넥입니다. 이렇게 5A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픽업 세트입니다. 네. 아우, 짱짱해요. 역시 EMG네요. EMG 확확 오죠. 아우 깨끗해. 크고 깨끗합니다. 이 스티브 루카서가 정말 많이 썼던 조합이죠. 네. 이 팬더 앰프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소리가 비닐 장난이야. 그냥 비닐 소리 소리가 진짜 비닐 그대로네. 비닐 소리가 나. 비닐 꾸며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그 정말 어디선가 들어봤던 그 사운드인데 그 이렇게 얇고 이렇게 가는 어디서 들어본 네, 것 같은데 온갖 리프 다 나오는 사운드 네. 아 좋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네. 역시 RG입니다 네. 네. 이 RG의 이 EMG 픽업 조합은 그 우리가 그 익숙하던 노벨존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많이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네. 노벨존의 그 기름기는 많이 없어지고 되게 담백하다고 해도 좀 바삭하다고 해야 되나? 바삭한 느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데 굉장히 깨끗해요 약간 그 특인데 맑은 국물 그런 설렁탕 특 같은 그런 느낌 양은 많은데 굉장히 클린하고 깨끗합니다 지리 느낌 지리 한 솥 끓여놓은 느낌 이렇게 맑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그 기존의 이제 노벨존 계열하고는 좀 차이가 많아요 노벨존은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느낌이에요 기름도 많고 네 기름도 많고 양념도 많고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좀 더 기름도 걷어내고 굉장히 맑은 국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개인에는 충분히 잘 뽑혀지고요. 뭔가 그런 기존에 우리가 RG에서 이제 느꼈던 것에서 조금 뭐랄까 한 단계 이제 정수를 해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하얗고 깨끗한데도 톡 쏘는 맛은 있어요. 네. 치약 들어서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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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이야. 아, 귀를 미싱하는 사운드인가요? 네. 아니 저는 뭐 음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치약이 갑자기 치약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얗고 깨끗한데 톡 쏘는 맛이다. 맛이다. 불 속의 인이었구나. 네. 불 속의. 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그 일반 그 고기 먹고 나오는 냉면 말고 그 진짜 그 함흥 냉면 전문집들 있잖아요. 네. 그 육수가 깨끗한 함흥 냉면 이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왜 함흥 냉면 뭐라고 하는데 식초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육수가 정말 깔끔하게 나오는 함흥 냉면 집 같은 느낌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크게 자신 있게.
옛날에 취향 맞네. 광고 네 약간 그쪽 생필품 계열로 많이 가네요. 소리를 네. 요즘 애들이 그 모를 걸?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그냥 뭐 그냥 뭐 이미 우리 요즘 애들이 모르면 어때? 우리 말면 되지. 알겠습니다. 정말 사운드가 굉장히 깨끗하고, 깨끗하고. 볼륨이 굉장히 크고 네. 자신감 있게 빡빡 튀어나온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네. 은총 씨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78.67인데 이거 얼마 전에 했었던 RG 5320, 얼마 전은 아니죠. 2021년 네. 마토 씨랑 같이 했었던 네, RG5320이랑 78.67 평균 점수가 똑같습니다. 야, 우리가 귀가 많이 정제됐나 보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놨더니 결국엔 똑같은 점수. RG 우리가 스쿼드를 쓰면 이제 이누 씨가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성적 발표하는 것 같지? 그죠, 그죠. 약간 느낌이. 그죠, 그죠. 아니 왜 내가 괜히 긴장돼? 긴장돼. 괜히 긴장돼 느낌 좀 있어요. 네. 네, 78.67 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RG 5440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재 2407 F로 갑니다. 이게 저건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바네즈 하면은 RG 아재인데 네. 오늘 RG 하나. 다음 시간에 아재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2407F 메이드 인 재팬 339만 9천 원으로 오늘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 아재 아, 기대가 기타가, 되네요. 기타가 좋아요. 아 이쁘게 생겼다. 네, 아재가 확실히 이제 좀 그 가격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다음 시간에 가면은 전통이 강호 노벨존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 오늘 EMG랑 비교해서 들으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좋네. 그 약간 맑은 탕이랑 네. 그 이렇게 매운 탕이랑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나의 취향은 RG인가 아재인가 나의 취향은 EMG인가 노벨존인가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요거는 뭐 새로 나온 그쵸? 신형 모델이니까 신상이니까 네. 신상 한번 또 이렇게 보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강호 전통이 강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은총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됩니다. 기어타임스.